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02-36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식을 뽑는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석유 관련주 종목으로는 극동유화가 있고요. 한번 봐볼게요. 극동유화. 아마 지금 극동유화가 거의 대장주 성격인데 극동유화가 차트가 제일 이쁘고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 흥구석유가 있고요. 흥구석유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극동유화에 비해서는 고점에서 꼬리를 좀 만든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SH 에너지 화학이 있습니다. 자, SH 에너지 화학이 금일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다 상승이 나왔는데 SH 에너지 화학만 마이너스 4.15%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석유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지금 무력 분쟁이 발생을 했죠. 자, 알다시피 이란은 석유 생산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석유 생산 국가이다 보니까 석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옛날 미국의 걸프전 때도 그랬었죠. 미국의 걸프전 때도 그랬었고, 그때도 석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 현재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SH 에너지 화학도 석유 관련주에 포함이 되다 보니, 단기간에 이슈에 힘입어 상승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같은 구간에서 SH 에너지 화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드셨을 텐데, 일단 제 기준으로만 얘기를 드린다 그런다면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닙니다. 매도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물론 저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보조지표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뺐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차트만 놓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은 이야기 안할 거예요. 이야기해봤자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법만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3일선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3일선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동평균선에서 3일선도 못한다 그런다면 주식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3일선 하는 거 빨리 유튜브에서 찾아봐서 3일선 설정하는 거 배워서 3일선 설정하세요. 자, 3일선을 설정을 한 다음에 3일선 또는 5일선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의 선만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3일선만 보겠다 또는 5일선만 보겠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일선을 주로 보는데, 이런 급등주들은 3일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다고 합시다.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으면 양봉의 종가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종가예요. 그죠? 음봉의 종가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양봉은 빨간색 봉이고요, 음봉은 파란색 봉이에요. 자, 그래서 3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3일선을 기준으로 양봉 종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종가만. 양봉이든 음봉이든 종가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3일선 위로 양봉이 종가가 위에 형성이 돼 있으면 보유입니다. 보유예요. 그리고 3일선 기준으로 종가가 아래에 형성이 돼 있으면 매도입니다. 매도예요. 자, 이날은 양봉이라 그랬죠. 종가가 여기 위에 있죠. 그러면 보유입니다. 음봉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음 날은, 이 다음 날 음봉이면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3일선 아래에 있죠.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매매법을 통해서 지금 SH 에너지 화학은 매도 시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매매법은 주식의 꼭대기에서 파는 매매법이 아니에요. 주식의 꼭대기는 고점은, 최고점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뭐 가끔 주식의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도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근데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도 저점과 고점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있는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깨에서 파는 매매법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매매 구간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날 종가는 어디예요? 이날 종가는 여기죠. 3일선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자, 이날 종가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3일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보유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여기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3일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럼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3일선 매매만 한다 하더라도 어깨에서 팔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서 SH 에너지 화학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세 태매가 유지가 될것 같고, 시장의 이슈가 계속 될것 같으니, 제가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데, 그거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AP투자연구소, 판다스닥.co.kr.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 메뉴 중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조회 건수가 이제는 좀 많이 나와서 거의 한 19만 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을 하던 거다 보니까 많은 회원분들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셔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월 2일 목요일 거 한번 봐볼까요? 이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침 보통 7시 50분에서 8시 사이부터 제가 이제 댓글로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8시 30분,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현재 시간 10시 우성 사료, 뭐 현재가 얼마의 매수,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제가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가격을 다 제가 적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들은 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인 단기 매매 종목들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버나잇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까지 홀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제가 이렇게 차트와 호가창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쭉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댓글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 추천 종목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추천 종목 정리, 뭐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2.10% 상승을 했고요.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나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중앙 에너비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21.19%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추천한 게 당일만에 21.17%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GSE 같은 경우에는 추천 매수가 대비 7.32%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6.30%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추천 매일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리딩을 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이 끝나게 되면 그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내역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료로 좀 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홈페이지 메뉴 중에 맨 위에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내용 하시고, 그날 당일 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게 되면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할 수가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